16 조작 인터페이스 디자인 문서. 본 게임은 구글 카드보드용으로 체험할 수 있게 제작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VR 기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카드보드용 장치가 있고 이거에 대한 특성을 보면 2014년 구글에서 발표한 VR 기기고요. 종이 상자입니다. 도면은 아래 URL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재료는 뭐 골판지, 뭐 볼록렌즈 두 개, 자석, 양면 테이프 이렇게 돼 있어서 조립 순서는 이렇게 렌즈 끼우기, 뭐 자석 삽입, 조립 1,2,3,4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장치 요소로는 십자선 커서 별도 장치 없고요. 정중앙 바라보고 액션만 대화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스마트폰을 카드보드 정중앙과 가림막 위치가 일치하게 두고요. 덮어주고 카드보드 앱을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VR 기기로는 현재 제가 테스트하는 기기인데요. VR 박스입니다. 보편적인 VR 기기이고 앞부분이 분리되고 스마트폰 끼워서 고정한 형태입니다. 십자선 커서는 장치 요소로는 십자선 커서 뭐 헤드 제스처 두 가지 있고요. VR 게임에서 정중앙에서 십자선 커서를 해서 액션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해놨고 헤드 제스처를 통해서 액션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UX를 가장 단순화시켰습니다. 조작 방법은 아이템 선택은 십자선 커서로 원하는 공룡 아이콘을 3초간 응시하면 이벤트 발생에 대해서 해상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방향 조작은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 VR 공간에서 좌우로 360도까지 회전합니다. 행동 제어 헤드 제스처를 통해서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요. 60도 아래로 한번 끄덕이면 움직이고 한번 더 끄덕이면 멈추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